충격적인 진실. 박수홍은 그들의 ATM일 뿐. 친형 100억 강탈. 안타까운 과거. 가족들의 결혼 반대. 가슴 아픈 사연. 개그맨 박수홍이 MC를 맡아 수년간 진행해온 MBN 프로그램 동치미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 출연진의 놀라움을 샀다.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가족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살아. 박수홍은 그들의 ATM일 뿐. 박수홍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가족 사기 피해 의혹. 이 온라인상에서 삽시간에 퍼져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친형이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 이라며 그 소속사는 재현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온 것 또한 사실,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30년이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면서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수홍에 관한 위기설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1인 기획사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가운데 친형이 수십 년 동안 100억 원 넘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박수홍과 반여묘 다홍이가 함께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 누리꾼은 이 내용은 100% 진실이라면서 박수홍이 30년 전 친형에게 매니저 일을 하게 했고 모든 자산 관리도 맡겼지만 100억대의 재산이 친형과 형수 등의 몫으로 사라진 걸 최근에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글 작성자는 유기묘 다홍이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보이는 박수홍의 현실은 사실 정반대라며 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글 게시자는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 30년 전 일 없던 형 데려와서 매니저 시킴. 박수홍 출연료 모든 돈 관리 형이랑 형수가 함. 글 작성자는 특히 형식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박수홍한테 계약금 한 번 준 적 없고 출연료도 제대로 준 적 없다 라며 형 부부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박수홍을 노예처럼 뜯어먹고 살았다 라고 했다. 박수홍이 버는 돈은 즉 그들의 생계 라며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함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에게 박수홍은 호의호식하기 위한 ATM일 뿐이라고도 일침했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 앞에서는 번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 불린다고 항상 얘기했다. 안 쓰는 척 평생 연기하고 살았다. 면서 그걸 믿었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형과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자산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 라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는 구체적으로 그들은 박수홍님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 취득해 아파트 3개, 상가 7에서 8개를 취득하고 월세만 4천 이상 벌어들인다 고도 했다. 이어 박수홍의 형 부부에 대해 수홍님의 고통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호화롭게 웃으며 지내는 악랄함을 지켜볼 수 없다 면서 이 사실을 폭로한 배경을 설명했다.